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여행수첩입니다. 자, 오늘은 알리에서 만약에 사기 물품이다라고 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환불받는 방법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시면 이 인산철 배터리 얘가 있어요. 예, 인산철 배터리가 있는데 얘가 제가 지금 오늘 좀 황당한 그것을 겪었어요. 구독자분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 물품이 배송되고 있는 상황을 제가 올렸었거든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그런데 그분이 제보를 해주신 게 있어요. 시, 분, 초, 날짜까지 전부 다 똑같다. 이 내용이. 자, 그러면 뭐예요?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제가 소개한 사이트 있죠. 제가 소개했던 이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자, 320H. 죄송합니다. 이 아이템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죠. 그리고 샵에 들어가 보니, 자, 물품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자, 얘네들이 지금 사기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아직 돈을 떼었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요거 환불받는 방법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지금 이 물품을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는지 실제 제가 해보면서 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물품을 구입했는데 사기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자, 당황하지 마시고 알리익스프레스 해가지고 메인 화면 가시면 요렇게 로그인을 했을 때제 아이콘이 보여요. 그쵸? 자, 그러면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요렇게 저도 여기 있죠? 배송되기 해서 두 개를 샀어요. 그리고 또 넘겨보면 또두 개를 샀어요. 저는 각각 샀거든요. 취소를 해야 되잖아요. 사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영수증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떠요. 예. 제가 좀 내렸거든요. 제 주소가 나와서 예상 배송일은 3월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월 4일 추적 정보 아직 업데이트 되지 않은 이렇게 뜨죠. 자, 여기에 물품 옆에 보면 이의 신청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자, 얘를 클릭을 할게요. 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떠요. 그러면 배송 상태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클릭. 그리고 항목 중 이유를 선택해 주세요. 아직 배송 중, 배송 지연,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포맷 가격, 포맷이 환불받는 가격이에요. 자, 요거 그대로 돼 있고요. 저는 두 개니까 두 번을 해야 되겠죠. 환불 방식 더보기 하면 요걸로 해야 돼요. 오리지널 환불. 오리지널 환불. 이게 뭐냐면 빠른 환불은 알리익스프레스에 캐시 개념으로 환불되는 거고요. 오리지널 환불은 원래 결제 방법으로 환불되는 거. 그러니까 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로 하셔야 돼요. 자, 확인. 자, 추가 자료 지금 없어요. 자, 제출하다 해서 이렇게 제출하면 돼요. 귀하의 우편물 반품 요청이 제출됐습니다. 자주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일단은 떠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고요. 자, 답변을 3월 3일날 제가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예, 저는 또한개더 있죠. 예, 한개더 있으면 또 가요. 자, 일단은 한 개는 했고요. 그 다음에 포맷 수단에서 예, 더 보기 해서 오리지널 환불 체크 확인. 자, 제출하다. 일단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나서 자 왼쪽에 보시면 여기 포맷 및 회수라고 있어요. 자 여기 클릭하시면 자, 화면 키워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예. 주문 정보 진행 상황. 자요 요거하고 이거하고 숫자가 달라요. 그쵸? 예. 815로 끝나고 시작하고 816으로 시작해요. 저는 요렇게 두 개를 지금 이의 신청을 했어요. 자 이의 신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자세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상담원에게 물어보세요. 자, 상담 여기 있죠? 요 클릭하고 나서
상품을 받지 못함.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요렇게 올렸어요. 자, 지금 상담원과 채팅하기 있죠? 예, 요렇게 떠요. 자, 그러면 상담원과 채팅하기. 자, 클릭.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지금 많이 구매를 했다. 예, 같이 일을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상담원 연결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예,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번역이라고 이렇게 뜨고 오죠. 근데 속도가 느려요. 기다리시면 돼요. 거든요.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짧게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주문번호를 보내면 자기네들이 조회를 해요. 지금 걱정하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얘가 저를 안심시키고 있죠. 이렇게 주문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러면 얘가 이 주문번호로 이제 조회를 할 거예요. 주문번호를 이렇게 적어두고 에바에서 상담원과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알았다. 전에 환불 요청을 했다. 분쟁을 열면 판매자 협상할 수 있는 5일이 주어지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에스컬레이션 되며 이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입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분쟁을 여는 것은 항목의 환불을 요청하고 판매자에게 돈이 전달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여는 것이 주문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분쟁을 여는 것은 귀하가 주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공개할 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문한 물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분쟁을 제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환불 요청을 했고 포맷을 요청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알리익스프레스로 포인트 같은 것으로 돈을 받지 않고 카드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카드를 취소를 요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귀하의 돈이 100% 안전하고 보호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분쟁을 이미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 자, 분쟁이 열려있는 한 돈이 100%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취소하지 마시라고 하시네요. 야, 제가 이 일을 지금 조금 전에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진행하는 순간에 이 돈은 75일 이후라도 보호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이 끝나는 동시에 뭐 판매자에게 돈이 가든 또는 구매자에게 돈이 가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절대 분쟁을 취소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보호는 받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거, 이 제기를 하면 돈이 보호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이 제기한 내용에 취소를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판매자가 귀하와 합의에 도달 못할 경우 알리익스프레스는 환불 요청에 대한 귀하의 분쟁을 처리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귀하의 분쟁에 대해서 귀하를 도울 것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자 끝내면 됩니다.